기본 스텝이 볼 오면은 하나, 둘 잡아서 던지는 거잖아요. 오케이, 그 오른발로 딛어서 탁 떨어질 거예요. 틀면서 잡고 왼발이 오케이, 해! 자, 밑에서 뛰어 올라와서 이제 슈팅을 쏘는데 총 네 가지 스텝.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스텝이 볼 오면은 하나, 둘 잡아서 던지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일단 첫 번째 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오케이, 그 잘했어요, 잘했어요. 미다운 나오게 되면 지금 디펜스가 뒤에서 쫓아온 상황이 되잖아요. 지금 볼 잡을 때 첫 번째 스텝하고 몸이 이 상태가 돼 있으면 안 돼요. 볼 잡을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시선 주고 첫 번째 발이랑 몸이 방향을 잡아주고 두 번째 발이 차주는 형태가 돼요. 돌리고 따닥. 오케이, 또 우리가 맨날 할 때 다리가 힘이 빠지면 슛이 형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. 몸이 옆으로 빠지는 거.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스텝이잖아요, 스텝. 첫 번째 발이 아무리 잘 잡아줘도 두 번째 발이 뒤에 애매하게 살짝 붙어버리면 밸런스가 깨져요. 두 번째 발이 차주는 느낌이다, 차주는 느낌이. 자, 잡아서 하나 탁 차주고 팔은 그대로 링에 갖다 대주는 형태가 돼요. 오케이, 나이스, 굿,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이 똑같이 뛰어오다가 딛고 오른발로 딛어서 탁 떨어질 거예요. 홉스텝으로 탁 쏠 거예요, 슛을. 그때 찍을 때 먼저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, 이거. 같이 올라가줘야 돼, 같이 전달받아서. 자, 한번 해볼게요, 시작! 딛고 탁! 떠야지. 근데 그게 더 빨라야 돼. 이렇게 잡는 이유가 커리나 그런 애들이 할 때 수비가 따라오면 바로 던지잖아요. 타닥! 탁!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따닥! 네 발을 밟으면 안 돼요, 네 발. 하나, 둘, 셋, 넷 하지 말고 하나, 둘, 최대한 바로. 왜냐면 우리가 그냥 바로 하나, 둘로 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너무 빨리 뛰고 있어서 아니면 패스가 이상하게 와서 이렇게 잡은 거야. 이걸 끌고 와서 던지기는 쉽지 않잖아요. 다 정비를 시키는 거지. 그렇죠.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. 이렇게 돼서 끌고 와서 밑으로 와도 위로 와도 그죠?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바로 쏠 수 없잖아요. 애매하게 링 쳐다보고 바로 던지는 거. 또 자, 그 다음은 형이 제일 많이 하던 거. 볼이 왔을 때 몸을 틀면서 잡고 왼발이 차줄 거예요.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로 찰 거예요. 근데 왼발 찰 때 대부분 이게 밸런스가 깨진 경우가 이거예요. 가까이 붙어서 밸런스가 깨지거나 아니면 너무 넓게 잡거나. 제일 좋은 거는 잡고 그냥 우리 슛 쏘듯이 발이 살짝 뒤에 있거나 옆쪽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. 이것보다는 항상 비슷한 위치에 잡아서 던지는 거. 오케이? 뛰어나와서 오른발 왼발 잡아서. 자, 출발 고! 자, 공 잘 다루자, 공 잘. 원, 투. 몸 이동하지 말고, 몸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. 원, 투. 오케이. 자, 또 하나. 이번에 제가 여기 탑에서 그냥 패스 줄 건데 원래 이런 상황인 거예요. 미다운 막 나와가지고 그냥 볼이 바로 와서 잡으면 좋은데 타이밍이 늦었어. 그래서 서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. 그때 볼이 와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발 붙인 상태. 그러니까 대부분 볼이 와서 타이밍이 늦는 게 볼이 섰어요, 지금. 근데 볼이 온 거야. 근데 이때 다시 타닥을 잡지 말고 그냥 한 발은 붙이고 있어요, 준비. 바로 나갈 준비. 바로 찰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붙인 상태, 탁! 잡아서 팔 끝까지
자, 갈게요. 일단 미들에서 헤.